그래서 이 영상이요, 이두 모델 중에 하나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각대의 악기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영상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박세 주인입니다. 메르하바 살람 할로. 오늘은 기타 왕자 영상 아니고요, 박세 주인 기타 리뷰 박길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냥 기타 한 대 가지고 와서 이걸 리뷰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좀 달라요. 보시면은요 기타가 두 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대 모델을 가져다 놓고 이 두 개를 좀 비교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좀 진행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소개해드릴 이 두 개의 모델 중에 하나가 사고 싶으셨던 분들은요 바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아니면 이 두 모델의 가격대에 기타를 차고 계셨던 분들은요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시고 이 해당 모델을 구매하시려던 분이 마음이 바뀌시면 어떡하냐. 아무튼 최대한 솔직하지만 유익하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기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좀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바로 요 두 기타입니다. 이 왼쪽 기타는요, 제 기준에 왼쪽인데요, 이 기타는 우리 고퍼우드사의 G110NS라는 모델입니다. 정말 많이 팔리는 정말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자, 제 오른쪽에 있는 이 기타는요 콜트사의 AF510입니다 이 두 기타의 공통점은요 가격대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20만원이 안 넘는 가격일 겁니다. 이 두 기타를 한번 오늘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서 누구는 고퍼우드가 좋다, 누구는 콜트가 좋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면서, 평소에 기타를 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이 두 기타를 한번 비교해보시면서 아, 저 기타는 이런 느낌이구나, 아, 요 기타는 저런 느낌이구나를 한번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왼쪽에 있는 고퍼우드 G110NS 기타는요 비숍마켓 사이트에서 신품가 199,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AF510 기타는 비숍마켓에서 169,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으로만 봤을 때 일단 3만원 차이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아, 3만원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혹은 아니 3만원 차이나도 별 다른 게 없구나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그래왔듯 악기 스펙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한 대씩 천천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콜트 AF510이라는 모델입니다. 현재 뮤션마켓 신품가로 169,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바디는 콘서트 바디 사용됐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초등학교 4-5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거 쓰는 거 봤었는데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바디입니다. 탑은 스프루스 사용됐고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요 이 스프루스 사용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축구판이죠, 옆면과 뒷면은요 우리 마호가니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넥을 제작된 방식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악기 구매하시면 드리는 우리 뮤지션마켓 혜택이죠, 15가지의 사은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은 꼭 문의하셔서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스펙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캡 처해 놓으셨다가요, 이따가 이제 고퍼우드 할 때 그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콜트사의 AF510 모델은 여기까지 스펙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퍼우드사의 G110NS 무광 제품입니다. 199,000원에 뮤지션마켓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이 악기도 아까 콜트 AF510 모델과 동일하게 우리 스프루스 사용되었고요. 축구판 옆면이랑 뒷면 마호가니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디 목재는 똑같고요. 그리고 바디 형태는 OM 바디, 오케스트라 모델 바디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퍼우드사에서 이렇게 사운드 필러라고 해서 여기 바디 안에 저렇게 볼펜 같은 게 하나 서 있습니다. 저거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고퍼우드라는 회사가 이제 헤드를 진짜 야무지게 만들어요. 뒤에 헤드 플레이트까지 있고요, 헤드 머신까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는 로즈우드가 사용되었고요. 이 악기 또한 구매 시 15가지 사은품 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타의 스펙 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기타 기백도 다르다 보니까 영상 마지막쯤에 또 기백도 소개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끝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두 기타 스펙 설명드렸습니다.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지만요,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보시면요 이 악기 두 대를요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드립니다. 링크 들어가시면 가격이 바뀌어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요 저에게도 수수료가 떨어지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득 저도 개이득. 이제 악기 하나하나씩 디자인 좀 보여드리면서 좀 소리 들어보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콜트 모델에 대해서 먼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쵸?
깔끔해요. 네, 정말 깔끔하고요. 헤드에 이 문양까지 저는 이런 문양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헤드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자,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스트로크 연주 그리고 핑거링 연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먼저 한번 들려드리면 셋, 넷. 이런 느낌입니다. 자, 핑거링 연주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수 있게 빠르게 우리 고퍼우드 4도 한번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디자인 보여드리면 요거 제 마음에 드는 이 헤드, 그쵸? 뒤에 이 플레이트까지, 그쵸? 바디 요런 느낌입니다. 바로 똑같은 연주 들려드릴게요. 쉣! 다시 셋! 앤! 연달아 똑같이 이제 핑거링 연주도 셋! 네. 이렇게 사운드 제가 크게 두 가지씩 들려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리 차이를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세하게는 제가 녹음된 사운드를 들려드리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사운드를 좀 들려드리면서 직접 비교하시는 것도 좀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타, 우리 콜트사의 AF-510 모델은요. 비교적 소리가 좀 선명하다? 약간 좀 까랑까랑하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조금 가볍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소리가 좀 선명하고 까랑까랑하다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퍼우드사 말씀드려야겠죠. 고퍼우드사 기타는요 우리 콜트 악기보다 조금 더 소리가 묵직합니다. 중저음이 조금 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렉기타에 빗대어서 말씀드려보면은 우리 이 콜트 AF-510 모델은요 약간 리어 픽업을 좀 사용하는 느낌, 그리고 이 고퍼우드 G110NS 모델은 약간 프론트 픽업을 사용하는 느낌, 약간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운드에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들었을 때 콜트사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누가 들었을 때 고퍼우드사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 차이니까 절대 정답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스트로크랑 핑거링 둘 중에 연주를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요, 저는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우리 콜트 악기로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선명하고 까랑까랑해서 좀 더 귀에 이렇게 쑤셔 때리는 약간 그런 사운드를 좀 주지 않나 싶고요. 저 핑거링 연주를 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코드 악기를 좀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저음 악기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콜트사의 AF-510 모델이 좀 까랑까랑해서 처음에 좀 뭔가 좀 별론데 싶다가도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되게 선명하고 좀 귀에 딱 이렇게 쑤셔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악기의 장점이 명확합니다. 아무튼 이 기타를 현장에서 들려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진짜 녹음을 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콜트사 한번 쫙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 고퍼우드사 쫙 들려드리고 한번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비교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사운드 샘플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샘플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렇게 영상에서 두 악기 가져다 놓고 비교하는 건 처음이라서 두 악기의 사운드 성향이 다른 게 느껴지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이렇게 비교해보는 형식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타를 모시고 있는 긱백에 대해서 소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저한테 왼쪽에 있는, 여러분한테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이 검은색 긱백은요 우리 콜트사 AF50을 데리고 있는 긱백이고요. 그리고 이제 갈색의 이 긱백은요 우리 고퍼우사를 데리고 있는 우리 긱백입니다. 둘이 동일하게 이렇게 폼을 이루고 있지만요, 딱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고퍼우드사가 조금 더 폼을 더 완벽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코트사 가방은 천조가리냐? 아닙니다. 여도 또한 튼실하게 폼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게 폼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긱백의 폭 차이도 큽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은 동일하게 여기 앞쪽에 하나씩 있는데요. 그리고 좀 더 고퍼우드사가 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높이가 좀 달라요. 얘는 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뭐 적당히 긱백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긱백 다 안쪽을 한번 만져볼 건데요. 일단 콜트부터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이렇게 열어봐서요. 그 내부에 이렇게 스펀지를 통해서 우리 악기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부는 상당히 튼실하고요. 그 안쪽에 끈으로 이제 넥을 잡아주는, 그쵸? 기타가 안에서 헛돌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끈도 존재합니다. 고퍼우드도 바로 만져보면요, 지금도 확실히 이렇게 스펀지가 존재되어 있고요.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넥 잡아주는 우리 끈 있습니다. 이 친구 똑같이 안에서 헛돌지 말라고 넥 잡아주는 겁니다. 뭔가 색깔이 좀 더 고급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긱백의 무게는 큰 차이 안 나긴 하지만 우리 콜트사 아주 조금 더 미세하게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등에 매셨을 때는요 정말 차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뒤로 멜 수 있는 가방끈, 그리고 옆으로 들 수 있는 가방끈 다 존재합니다. 네, 이렇게 긱백까지 다 보셨습니다. 이제는 최종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 기타 두 대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왼쪽에 있는, 저한테 오른쪽에 있는 이 고퍼우드사 악기는요 199,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콜트사의 AF-510, 저한테 왼쪽에 있는 요 기타는요 169,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콜트사 AF-510은 좀 더 선명하고 까랑까랑한 소리를 들려주었을 반면 고퍼우드사는 좀 더 중저음 소리를 들려주면서 좀 더 묵직한 소리를 들려줬는데 이 콜트사에 비교했을 때는 조금 먹먹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는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우리 고퍼우드사가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기타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세 가지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디자인,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어마 너무 예뻐 하는 거를 사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 되게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비교해봤을 때 마음에 드시는 악기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요, 이 두 모델 중에 하나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가격대의 악기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영상이고요. 그래도 여기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딱 이 악기 봤을 때요, 디자인 봤을 때 사실 이 고퍼우드사의 헤드가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헤드뿐만이 아니라 여기 뒤에 플레이트, 그쵸? 여기 위에 저기 배지 같은 거 보이시죠? 저기 위에 그 로고까지 해가지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봤을 때 고퍼우드라는 회사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조금 고급진 느낌이 있어요. 반면 콜트사는 그런 게 없는데요, 정말 그냥 기타 딱 깔끔하게 딱 이런 느낌이 있지만 저가 만약에 이 기타 두 대가 정말 소리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다 똑같으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고급져 보이는 이 고퍼우드사를 선택할 것 같긴 합니다. 사운드 빼고 디자인만입니다. 근데 이런 디자인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단순하게 이 단순미, 정말 심플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이 긱백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비교적 고퍼우드사의 긱백이 조금 더 튼튼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도요, 콜트 긱백 같은 경우 정말 심플하고 깔끔하게 긱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콜트 너무 좋지만 저는요 뭔가 이렇게 안쪽에도 뭔가 약간 되게 고급지고 약간 저는 이게 검은색보다는 약간 이런 케이스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끌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이며 긱백이며 저는 이제 좀 더 고퍼우드 쪽에 좀 더 기울어졌는데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두 악기 비교해보는 콘텐츠 박길이 12번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 영상이죠, 기타 리뷰 영상을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에너지도 많이 쏟고 편집 시간도 많이 드는 편인데요, 저는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열심히 달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도 제 이 광고 영상이자 리뷰 영상, 이 박길이 영상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제작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리 뮤지션 마켓 관계자분들께도 모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박길이 영상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시로서.